하지만 당신은 훨씬 더 침착하고 선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었어. 왜냐하면 내 경우 그의 목소리가 기묘하게 메아리 치기 시작한다.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후회요. 그는 한숨을 쉰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나는 영겁의 벌을 받을 운명에 처한 상태였어.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후회다. 나는 내 본성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 하하, 본성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가 않다. 내게는 시간이, 삶이 더 필요했어. 그래서 나는 회색 자매들 중 가장 위대한 자에게 가서 부탁을 했어.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속죄하기에 충분할 만큼 오래 살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불사신으로 만들어달라고. 그리고 레벨은 당신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의 불사성을 시험하기 위해 당신을 죽였을 때 당신은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비탄에 잠긴 듯하다. 그리고 그 이래로 다원우주는 죽어가고 있어. 그 죄는 너무나도 중대하며 모든 것은 내 책임이오. 아, 그렇구나. 다원우주 쇠퇴의 원인도 바로 이름 없는 자가 불멸성을 빼앗긴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구나. 당신의 물어볼 것들이 너무나도 많소. 당신은 누구요? 당신의 삶은 어떠했어요? 누가? 진짜 궁금하다. 불멸자가 되기 전에 얘는 뭐였는지. 화신은 고개를 저어 당신 질문을 중간에서 끊는다. 내가 당신과 하나가 되어 사라지게 되면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답들을 얻게 될 것이오.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걸릴진 모르지만 있기는 다 있을 거요. 그는 슬픈 미소를 짓는다. 삶을 말로 전달하기는 어렵소. 그럼 좋습니다. 우리 하나가 될 것입니다. 준비는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만. 화신은 잠시 멈추더니 당신의 얼굴을 살핀다. 내가 망각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어. 무엇을 알고 싶으십니까? 당신의 눈을 살피면서 그의 얼굴이 침울해진다. 비록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당신의 삶을 살았소? 중국에 가서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었소? 이 질문은 이 게임의 후속작 누메네라의 핵심 질문이죠. 원 라이프, 그러니까 하나의 삶이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되게 심오한 질문이죠. 무엇이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가? 이거보다 사실은 더 심오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무수히 환생하는 윤회하는 삶 속에서 나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이 경험은 나만의 고유한 것이냐? 그 삶은 그만큼 가치가 있었던 나만의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게 있는 것이냐? 그건 정말 독자적으로 가치 있는 삶이었느냐? 그건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내가 체험한 건 얼마 되지 않았나? 난 삶을 즐겼으며 그것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I feel stronger.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잠시 그는 무슨 말을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이내 쓰러지고 삶이 그에게서 당신으로 유입된다. 그가 검은 돌바닥에 쓰러지자 당신은 후두부에 뭔가 기어가는 듯한 묘한 감각을 느끼며 몸을 뗀다. 그리고 당신은 화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안녕히 가시오. I feel stronger. 인간의 본성이 바뀌었네요. 이 게임은 이미 여기서 무엇이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 힌트를 줬습니다. 불멸자의 삶을 얻기 전에 엄청난 악행을 저지른 평생을 지옥에서 썩어야 될그한 인간이 있었는데 그토록 악한 자가 결국 선하게 됐어요. 너무나도 선하게.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본성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악인이 선인으로 바뀌었다는 건 무수한 후회와 참회 끝에 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엇이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자기의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은 너무나도 그 무엇이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느냐 이거를 궁금해 했는데, 레벨이 모르고 있던 사실 하나는 무엇이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도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 선한 화신도 마지막으로 묻잖아요, 죽기 전에. 과연 당신의 삶에 가치가 있었냐고, 의미가 있었냐고. 그걸 몹시 궁금해하고 죽지 않습니까?